그 지금 이게 말씀하신 약간 그 루틴을 하는 게그 나만의 감을 성공 시스템 만든다는 그런 맥락이 상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맞는 게 이제 루틴을 만드는 거는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 새로 만드는 거 새로 새로 고속도로 하나 내는 네, 거고 그렇죠. 그 성공 시스템 그 성공의 공식을 만드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코칭이나 기업에서 코칭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걸 최고의 성취의 순간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peak performance tim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최고의 성취 순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해요. 당신의 최고의 성취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럼 되게 어떤 분은 그런 것들이 많은 분도 있고 그쵸,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정말 조금 뭔가 보람되고 뭔가를 작은 일이라도 했을 때 기분이 좋았었던 일들이 있던 거거든요. 그쵸. 그런 걸 찾아보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 최고의 성취의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강점이 발휘가 됩니다. 정확하게. 그 강점이 발휘된 거를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무의식적으로 발휘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의식화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자, 최고의 성취의 순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포스트잇에 한번 써보세요. 한 6장이나 7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포스트잇에 이렇게 쓰세요. 그 붙입니다. 붙이고 이걸 순차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재배열을 해봐요. 그러면 놀랍게 그게 프로세스화가 돼 있어요. 그래요? 만약에 우리 곰봉님도 최고의 어떤 영상을 찍었다. 그때 발생했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 인터뷰할 때도 그렇잖아요. 질문지 드리고, 받고, 이 과정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프로세스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이게 휘발성이서 날아가 버렸는데 그걸 가시화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코치하고 저하고 그 프로세스를 다듬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 다듬어 나가면서 이걸 다듬어 나가면서 이제 알게 돼요. 아, 이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 중간에 어떤 단계에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공의 프로세스, 성공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그냥 감을 성공 시켜 만든다는 게 내가 어떤 걸 도전해서 성공의 경험을 했던 것들을 복기를 하다 보면은 절차가 있는 건데 그 절차를 이제 뭐 시각화하고 가시화시켜서 이걸 이제 아예 공식화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책에도 제가 그거는 뭐 이제 두 케이스만 한분 어떤 전문가분하고 기업 대표분 두분 케이스를 했는데 정말 그분들의 강점이 드러났고 그걸 프로세스 하니까 가시화가 되니까 이게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시화를 시키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걸 하면 더 좋아지겠다. 그치, 그치.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기업의 그 비즈니스 코칭을 할때 조직에도 그렇게 꼭 적용을 시켜요. 기업에도 우리가 개인들이 모여서 개인의 강점이 발휘되고 그게 시너지가 나서 성과로 이어지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성공의 공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갔는데 이제 그뭐 강점 이제 우리가 강의를 제가 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코치님, 저희가 200개 기관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 했는데 문제는 내년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코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그래서 아,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200개 기관 중에 1등 했다는 거는 놀라운 놀라운 거잖아요. 거죠. 최고의 성취의 순간을 경험한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그 팀장님한테 그러면
그 1등 하시고 뭐 하셨어요? 1등 한 다음에? 네. 어, 우리 회식하고요. 네. 끝났던데요? 네. 그래서 제가, 팀장님, 정말 놀라운 순간을 지금 활용할 기회를 좀 놓치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조직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신 거예요. 네. 조직원들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워크숍 한번 하십시오. 근데 딱 질문은 우리가 그 최고의 성취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을 벌어졌나? 누가 뭘 했나? 그걸 한번 포스트잇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차적으로 한번 프로세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만드셨어요. 야. 그러더니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네. 아, 코치님, 저희 내년에 이제 뭐 해야 될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식을 하고 끝난 거는 말 그대로 감에 머무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조직이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막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잘한 거를 더 잘하려는 생각은 별로 못해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러냐. 내가 잘한 거는 더 잘하기는 쉽거든요. 안 되는 건 고치기는 되게 어려워요. 더 힘들죠. 네. 일단 내가 잘한 거를 더 잘할 방법은 지금 말하는 거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 그걸 가시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화시키고 그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면 그게 핵심 역량이 됩니다. 이게 조직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참 속이 시원하네요. 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내 성공 사례나 조직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래야지 더 나은 성공을 더 될 수 있고. 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래도 약점을 강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절대적인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막 선천적인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 약점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하면 좋을까요? 근데 약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약점에도 종류가 있다. 종류요? 네. 예. 약점의 종류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첫 번째 약점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기술적 약점이 있습니다. 기술적 약점. 예. 만약에 간호사 우리 선생님이 춤을 못 춰. 그럼 이게 약점일까요? 뭐 별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없죠. 네.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잘 못 놔. 이 맥주를 못 네. 그거 약점이죠. 약점이죠. 예.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약점입니다. 개발자가 코딩을 못 해. 배워야죠, 빨리. 빨리 배워야 되죠, 빨리. 이게 기술적 약점은 가능한 빨리 보완하면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게 되거든요. 이거 분명히 내가 뭐가 약점인지 분명히 알 수 있고 빨리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식과 스킬을 쌓으면 돼요. 두 번째 약점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고난 재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재능이 없다는 거는 그런 패턴이 안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안 만들어져요. 안 돼요. 예를 들면 저도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타고난 재능이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타고났는데 내가 눈이 안 좋아. 그럼 어때요? 안경 쓰는 게. 그렇죠. 안경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또 저는 이제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할 때 강점 검사를 먼저 시켜요. 서로를 알게 해요. 알게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저의 약점을 보완해 강점으로 그 사람의 강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빨리 그 사람을 빨리 만나서 그 사람을 친해져요. 만약 우리가 제가 팀장일 때는 예전에 팀장 우리 팀원 중에 그 제가 약점인 걸 강점으로 가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되게 신뢰를 해주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 내가 이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노력해도 극복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게 상호 존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강점으로. 시너지가 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의미 있는 타인이 되는 거죠. 그 내 강점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고 팀에서 시너지는 나니까 성과가 반드시 나더라고요. 그쵸. 또 하나는 탁월한 거가 안 되는 경우에 네. 어떠냐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사교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강점이 있는 걸 봐요. 어떤 강점이 이제 저 같은 강점 코치가 이렇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네. 봐서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서 명함 30장을 받아와야 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서 네. 네트워킹을 하고 명함 30장을 좀 받아와야 돼. 네. 근데 나는 부끄러워서 사교성이 없어서 네. 명함 달고 달라는 말도 못하고 제대로 네트워킹을 잘 못해. 네. 그럼 이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강점을 보니까 다른 걸로 이런 결과를 내는 거예요. 아... 결국은 이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만드는 거를 다른 강점으로 그쵸. 만드는 거죠. 아... 근데 요거는 좀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 네.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네, 그쵸. 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네.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 하잖아요. 예. 과도한 강점도 좀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제일 문제죠. 어떤 기사 있어요, 이런 경우? 과도한 강점 때문에 네. 다 망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기업이. 어... 실제 케이스도 제가 네. 경험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강점이 네. 과도하게 된다. 네. 이제 강점, 사람의 강점에는 한마디로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과유불급인 네. 거고. 네. 동전의 양면 같이 밝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강점에 밝은 부분이 있으면 네. 모두가 해피한 거죠. 근데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네.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네. 미숙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점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아직 개발되고 다듬어지지 않고 미숙해서 네.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결과가 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게 어려운 거죠. 특히 기업의 리더들은 네.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장하고 그렇죠. 그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성과를 냈잖아요. 성과를 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의 대표님이 계신데 네. 다 알아요. 네. 이분의 강점의 어두운 부분을 다 알아요. 네.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네. 그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니까 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알아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형된 강점은 네. 일단 인식하는 거, 알아채는 거. 네. 그 두 번째가 네. 컨트롤하는 거, 네. 제어하는 거. 네.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치가 있기도 하고. 저는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저의 과형된 강점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대표님들도 과형된 강점이 네. 나타날 수도 있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죠. 그래서 과형된 강점이 네. 나타나서 네.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잡스가 다이어트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난 강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강점은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그걸 밀어붙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엉뚱한 얘기 하고 그러면 네.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의 성격, 네.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한테 막말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많이 성숙해, 코칭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지고 했는데, 사실, 스티브 잡스도 코칭을 통해서 그게 많이 성숙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예전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과연된 강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네. 그것들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코칭을 통해서 제어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낸 거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요. 세 명에게 네. 프리패스를 줘라. 네. 프리패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과형된 강점이 나타날 때 네. 좀 얘기를 해달라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내가 잘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알아도 내가 컨트롤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누군가 한마디로 스탑. 네. 아, 지금 조금. 과형된 네. 강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내, 배우자. 아, 두 번째는 직원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할만한 네. 친구. 네. 또 코치. 이 세 명에게는 적어도 네. 프리패스를 줘서 언제든지 좀 얘기해달라. 이게 없으면 저는 이제 뭐 제 강점의 어두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저도 이제 뭐 다른 데서 보면은 특히 이제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 생각의 중앙이 너무 강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정말 그 당시에 먹혔지 몰라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서 그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는데 자기는 과거의 그 기억들이 그걸 통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실패를 이끈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앞서서 루틴을 네. 얘기하고 이제 루틴을 만드는 거에 저는 세계 최고봉이 그 야구 선수 이치로라고 생각해요. 아, 예, 이치로 선수의. 예. 정말 루틴이 최고의 컨디션. 네, 자기 관리 되게 엄청. 네,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루틴을 뭐 1년 365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뭐 심지어 아침 식사 내용도 똑같고, 점심 식사 내용도 똑같고, 그 뭐 경기장에 도착한 시간, 그 움직이는 순서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그런 이제 루틴에 따라 이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있지로도 그 루틴을 움직이지만 환경이 바꾸면 바꿔주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했을 때 루틴하고 미국에서 했을 때 루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고집하지 않는군요. 그거는. 네. 상황 환경에 따라 내가 바꿔야 될 때는 바꿔주는 거죠. 그거는 놀랍게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 강점이 무의식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휘가 된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의식화하는 게 중요하다. 가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근데 루틴도 가시화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루틴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과형된 강점도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이 과형된 강점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과형된 강점이 나타나는 포인트. 그걸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합니다. 트리거 포인트. 예. 그럼 트리거 포인트를 인식하면은 내가 이제 그 과형된 강점이 나온다는 걸 인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과형된 강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죠. 네.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요. 그 트리거 포인트를 알면 마구 탄수화물을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안 먹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트리거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마구 먹고 나중에 망연자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트리거 포인트인지 찾아라. 알아요, 사실은. 이거를 주의 깊게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순간에 트리거 포인트를 일어나는지 거꾸로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는지 순차도 뒤에서부터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트리거 포인트가 명확해집니다. 그럼 그 트리거 포인트에서 어떻게 할 때 대체 행동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트리거 포인트를 인식하더라도 우리가 스탑을 못합니다. 그냥 알면서도 하는 건가요? 이거 알면서도 가는 거죠. 그래서 알아채리는 거하고 제어하는 거하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